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문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박은 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황교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약간 특이한 투표지들, 특이한 투표지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 방법은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조직적으로 반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소에서 투표지 조직적 반입한 증거로 특이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그런 투표지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진영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진영은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선거 직후, 작년 4.15 총선 직후에는 부정선거 방식을 온라인 전산 조작이라고 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 개입해서 온라인 조작을 했다. 그 근거로 Follow the Party,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완전히 이거 자체가 조작이다. Follow the Party 자체가 조작이다. 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렇게 밝히면서 시도 안 먹히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겁니다. 온라인 전산 조작이 아니라 인쇄소에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해서 그걸 부정 투표지로 집어넣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주장인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정선거 세력이 있어서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해서 넣었다고 하면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거기다 이상한 투표지를 섞어가지고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특이한 투표지를 집어넣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 다 빼고 깔끔하게 넣죠. 그 부정선거 진영에서 말하는 이상한 투표지가 뭐 수백 장 이상이 됩니다. 그럼 수백 장 이상을 부정선거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집어넣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면밀히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주로 프린터기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기기상 오류죠. 그 다음에 우편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행정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조직적인 투표용지 반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차피 선거 관리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실수를 지금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춧잎 투표지. 이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 투표용지 밑단에 배춧잎 색깔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왜 발생했냐면요, 이 비례용지하고 지역 투표, 지역구 투표지가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지역구 투표지는 하얀색인데요, 비례 투표용지는 배춧잎 색깔입니다. 근데 그게요, 한 프린터에서 나옵니다. 한 프린터에서. 그래서 지금 프린터에서 쫙 나왔잖아요. 지금 지역구 투표지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걸 완전히 다 안 뺐어요. 일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비례투표지, 배춧잎 색깔의 비례투표지를 프린터를 한 겁니다. 비례투표용지 프린터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얀 색깔에 배춧잎 색깔의 잉크를 전면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구 투표지가 남아있으면 비례투표용지 배춧잎 색깔이 나올 때 잉크가 다 뿌려지니까 여기에도 일부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춧잎 투표지 말입니다. 그 민경욱 의원 선거구 그 연수구 을이죠. 몇 장 나왔는지 아세요? 딱 한 장 나왔어요. 딱 한 장.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쭉이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 투표지는 이쪽 여백하고 이쪽 여백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이 여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왜 다를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도 투표 프린트 할 때요, 종이를 조금 비껴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프린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는 뭐냐면 도장을 찍거든요. 선관위 관리관이 확인했다는 도장을 투표지 밑에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름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글자가 나오지 않고 일장기처럼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요, 이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이 잉크가 요 안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인주 내장형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만년형 도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잉크가 과다 분출되면 빨간색이 전체 다 묻어서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잉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찍는데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빨간 인주에다가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장기처럼 전체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 잘린 투표지. 옆구리 잘린 투표지는 뭐냐면, 이게 투표용지면은 여기 일부분 이렇게 잘려져 있다, 잘려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고요, 관외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가 봉투에 넣어져서 배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지역구로 이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봉을 할 때 이걸 자동으로 자릅니다. 자를 때 이게 봉투가 있으면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 밑으로 이게 탁탁 쳐도 다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절단을 할 때 요 윗부분까지 조금 이렇게 같이 절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 때문에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가 나왔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 유효 투표 집계 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투표지를 100장 단위로 묶거든요. 100장 단위로 묶었을 때 요거 한 장을 떼가지고 그 100장에다가 요걸 앞에 딱 제일 앞에 붙입니다. 이 유효 투표 집계 전이 요렇게 본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을 뗄 때마다, 와, 세게 붙어 있네요. 뗄 때마다 요 본드가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투표지가 있으니까 이 투표지 위에 이 본드가 이제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또 투표지를 붙이면 이 두 개가 붙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게 소위 자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가 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 글창은, 세우를, 그리고 뭐 깨씨, 여기 세씨, 희씨, 보통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알아보니까 PDA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편물을 선관위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수령인이 PDA에다 사인을 합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정상적으로 또박또박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날려서 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 PDA에 쓰는 게 자동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 이름은 송창근이지만 이걸 막 날려서 쓰면 PDA가 인식할 때 글창은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자기 이름은 심주영이지만 이게 날려서 쓰니까 뭐 세우를 이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희씨라고 인식된 것도 그런 이유고, 깨씨라고 인식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34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투표인 조작한 거 아니냐. 선거인 명부를 쭉 작성을 하는데, 이건 동사무소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 변경을 신고 안 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가족이 신고를 안 하면 그 사망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백 몇십 살 넘는 사람까지도 주민등록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명부를 가져오다 보니까 134살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망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누가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투표를 못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 투표를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선거인, 이처럼 선거인 명부에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더라도 투표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7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일일이 그럴 때 반박을 해야 되냐, 또 새로운 걸 들고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냐.
조직 그 부정선거 세력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투표 용지를 인쇄소에서 찍어서 부정투표지를 찍어서 반입했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선택적 수용. 그리고 아직도 부정선거를 신념처럼 믿음처럼 믿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반박 설명을 드려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 욕만 하실 거고. 하지만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선 때도 계속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요, 우리 후보, 우리 당 대선 승리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부정선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설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